성실아, 삼촌한테 올라가. 삼촌, 응? 아빠 다음으로 많이 봐서 그런가 삼촌 무릎에도 처음으로 올라갔었는데요. 그러나 오늘은 좀 달라요. 치킨 때문인데요. 치킨 냄새에 하나 둘 모이는데 땅콩이만 숨어 있네요. 시타망답게 크리미가 가장 적극적이에요.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자꾸 냄새만 맡고 있어요. 미안한 마음에 궁디팡팡을 계속 해주는데요. 물론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요. 다시 한번 치킨 냄새를 맡으며 마음을 달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아빠 대신 삼촌이 좀 수고를 많이 해줬네요. 궁디팡팡. 도전! 실패! 크림아, 치킨 먹고 싶어?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이건 안 되는데? 이건 아빠가 먹을게. 응? 맛있어. 잘 풀려야 되는데, 2021년도? 응? 시무룩해진 크리미를 토리가 위로해주고 있어요. 마치 빵시리를 보는 듯 토리의 그루밍 솜씨가 대단한데요. 귓속까지 깨끗하게 해줘요. 이만하면 그루밍 맛집 인정이죠? 치킨은 못 주지만 열빙어를 주기로 해요. 그런데 토리만 먹고 크리미는 관심도 없는데요. 단단히 삐진 걸까요?